자, 지금은 265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단체장에 대한 국가 등의 통제 등은 누구예요? 광역자치단체겠죠. 여기는 조문이 좀 어려우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169조죠. 위법부당한 여기는 다 밑줄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위법부당 부당까지 심리한다는 거 보고 명령 처분 누가 해요? 단체장이 하는 거죠. 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단체의 사무, 뭐와 뭐가 포함되어 있다? 자치사무, 단체임 사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의 명령이나 처분, 장의 명령은 뭐죠? 이게 자치법규인 규칙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명령은 이게 규칙인 거죠. 지방의회가 하는 게 조례고요. 법령의 위반, 이게 위법이죠. 현재의 부당, 그래서 공익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한 단어만 치세요. 법령 위반, 현재 부당, 공익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관해서는 주무부 장관, 가로를 묶어버립니다. 시군 자치구에 관해서는 시도지사, 상급 감독청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자,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정지. 세 가지네요. 시정명령, 취소, 정지. 세 가지 키워드 잡아놓습니다. 단체장의 직무행 명령. 단체장이 법령 규정에 의해서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임사무나 시도임사무 장이 법령 규정에 의해서 그 의무, 그가 누구예요? 지시원은 단체장이죠. 단체장에게 속했다. 단체장 기관이죠. 기관임사무입니다. 자, 여기 위임사무는 기관임사무다. 알아두시고 관례집회는 명백히 게을리, 명백히 게을리. 그럼 여기는 감독청을 묶어줍니다. 서면으로 명령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죠. 키워드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는요, 자, 이랑 단서까지 좀 뒀어야 되는데, 단서는 뒤에 이제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여기 단서까지 보도록 합니다. 취소정지에 대한 통제. 어떻게 하다 단서가 좀 빠졌네요. 그리고 가급적 이항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는 시정명령, 취소, 정지. 그리고 직무행 명령. 이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169조. 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점. 명령 처분이 법령 위반, 현재의 부당할 때. 단, 시정명령, 취소, 정지할 수 있다. 단체장의 직무행 명령.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 명백히 얘기하려면 직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행자까지 체크하는 게 좋겠네요. 자, 뒤에 다시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는 대략적인 것만 한번 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조문이네요. 조문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봤던 169조와 170조는 단체장에 대한 통제이고,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가 나오네요. 172조입니다. 지방의 의결, 의결에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조례 의결이 포함됩니다. 먼저 동그라미부터 여기는 밑줄부터 그어볼게요. 의결이 법령 위반, 공익 현저히 해야 한다. 위법 부당이죠. 감독청을 묶어버립니다. 제의 요구하게 할수 있고, 제의 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뭐 이건 중요하지 않죠. 이를 붙여 제의 요구하여. 이랑 요구에 대해서 과반수 출석, 제적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 전과 같은 의결. 의결 확정. 단체장은 이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 법령 위반. 20일 내 대본에 소재기. 필요도 인정되면 집행률의 결정 신청.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누구예요? 감독청이죠. 재의결상의 법령 위반.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단체장에게 제소 지시,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 사항에 따른 제소 지시. 사망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내. 단체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로 7일 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독청은 5일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내 직접 제소. 이랑에 따른 의결의 법령 위반. 감독청으로부터 제 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요구하지 아니할 때 조례에 공포된 경우 포함. 감독청은 이랑에 따른 기간 7일 내 대법원에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지방의 의결이 법령 위반, 위법이죠. 공익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제 요구하게 할수 있다. 제 요구 지시죠.
그러면 단체장은 요구하여야. 일항 요구, 제요구 지시 얘기하는 겁니다. 과반 출석, 제적 과반 출석 3분의 2, 전과 같은 의결 확정된다. 재결된 사항이 법령 위반이 있다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필요하면 집행정의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재결이 법령 위반이 있으면 소 제기하지 아니하면 단체장에게 소를 지시, 제소 지시,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5항 중요하지 않네요. 1항에 따른 지방의 의결이 법령 위반했을 때 공포 경우 포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법원에 직접 제소, 집행정지 이 정도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십니다. 제요구 지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재결 확정이 되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 결정 신청할 수도 있다. 제소 지시도 할 수 있고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랑도 마찬가지. 나머지는 형광펜으로 처리합니다. 여기는 조문이 좀 어려워요. 조문을 좀 꼼꼼히 봐야 되겠다. 강의 시간에 다 한 내용이죠. 물론 아직 강의 전에 제가 미리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복습할 때는 이미 강의를 들었을 거니까 리마인드 합니다. 뭐 파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요구 지시. 방금 다 본 거죠. 조문 위주로 체크합니다. 제소 지시, 직접 제소. 조문에서 다 본 거니까 체크만 합니다. 소송의 성질. 특수한 소송, 특수한 항고 소송이죠. 기간 소송. 웬만하면 기간 소송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형광펜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거의 조문으로 처리하세요. 조문으로. 소송의 성질을 한번 정도 보고 지방자치법에서 소송의 성질을 웬만하면 기간소송으로 다 통일시킵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서 안 돼요. 판례처럼 기간의 의무로 갑니다. 기간의 의무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기간의 기간소송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동일한 법주체뿐만 아니라 상이한 법주체 또는 상이한 법주체 내 기관들끼리 충돌도 그것이 헌법적 분쟁이 아니라 행정법적 분쟁이면 기간소송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한번 봤죠. 그 내용을 쓰는 게 좋습니다.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169조 1항에 있다. 뭐 요건은요. 그냥 조문 분설하면 되죠. 간단한 겁니다. 169조 1항 단서에 법령 위반에 재량 일탈남용이 포함되는지 시정명령의 범위네요. 자, 여기는 학설은 긍정설, 부정설, 판례는 어떤 견해를 취해요? 전압 다수 의견만 기억하세요. 소수 의견 헷갈릴 수 있으니까 포함된다고 보고 있죠. 일탈남용이 포함되고 있다. 169조 전문가 후문 대비해서 봤을 때 법령 위반이라 함은 법령 위반이란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하는 경우 즉 한목적설 결여한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현저히 부당과 대비가 되니까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탈남용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탈남용은 포함한다. 결론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재량 일탈남용이 포함되느냐? 169.1항 단서에 포함되느냐? 포함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가볍게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결론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전문에서는요. 법령 위반, 현재의 공익에 반하는. 근데 후문에서는 현재의 공익에 반한다는 게 빠졌죠. 자, 그래서 일탈남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압 소수 의견도 있으나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포함되면 어떻게 돼요? 감독권이 강화되죠. 감독권이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행정의 통용성 확보에 기여하는 공익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다. 이걸 아는 게 핵심이죠.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169조 2항 중요합니다. 여기는 조문에 다 있긴 하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자치사무에는 자치사무에 하나에서요. 취소 정지 처분 누구가 하는 거예요? 처분청이 하는 거죠. 취소 정지 처분에 한해서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사무에 관해서 감독청이 취소 정지 처분에 관해서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정명령을 포함시킬 거냐? 소송의 성질은 뭐냐? 소의 대상과 소송의 성질.
자, 이 부분 중요하네요. 감정청의 취소 정지만 규정되어 있다. 해석상 실형 명령을 포함할 수 있겠느냐? 최근 판례는 명시적으로 부정했다. 이걸 아는 게 핵심이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명령이나 처분에, 이거는 처분청, 취소 정지, 이건 감독청이 하는 거죠. 소송의 성질, 기관 소송소, 권한쟁의설, 특수한 항고 소송설, 어디로 간다? 우리는 기관 소송설로 가기로 했죠. 시정 명령이 포함될 것이냐? 결론, 부정. 그리고 기관 소송서를 취하면 되겠다. 집행정지 신청, 뭐할수 있다. 조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특수한 항고서로 보면 집행정지 규정 23조 3항이 직접 적용이죠. 특수한 항고로 보면 집행정지 직접 적용. 그렇지만, 판례처럼 기간 소송으로 본다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 규정이 준용되죠. 따라서 46조 1항에 따라서 23조 2항이 준용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고득점 포인트인데 가볍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기간 소송으로 보기로 했어요. 따라서 46조 1항에 의해서 준용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형합행 작업입니다. 조문 169조 2항 알아두십니다. 자치사무. 취소 정지 처분에 한해서 장은 불복할 수 있는데 이때 시정명령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은 뭐냐? 견해다툼이 있으나 기관이 소송이다. 기관 소송이면 46조 1항에 따라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집행정지 23조 2항이 준용된다. 직무의명령 170조죠. 집행, 대집행. 170조 조문을 기억합니다. 앞에서 이미 조문은 다 봤죠. 기관의 임의사무에 관해서 명백히 집행을 개하려고 했을 때 직무의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감독청의 감독권 행사 관련해서 단체장의 자치사무 단체 임의사무는 169조, 기관의 임의사무는 170조, 지방의회는 172조. 이 정도 조문 구조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직무의 명령의 대상은 뭐냐? 직무의 대상은 장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 즉 기관의 임의사무입니다. 요건은, 이건 법 분설하면 되니까 암기할 필요 없겠죠. 장애 제소, 특수, 기간 소송들, 견해 다툼은 있다. 권한쟁의설. 직무의 명령은 내부행위죠. 왜 그래요? 기관의 임사무에 관해서 단체장은 국가 기관의 질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부행위다. 이 단어도 중요하네요. 따라서 상고소는 대상이 될수 없고, 기관의 임사무를 수행에 있어서 단체장은 국가 기관의 질을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 내부의 기관 상호간의 다툼이니까 기관 소송이다. 아주 중요하네요. 대집행. 79조, 170조 2항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권한 다툼이 있지만 단체장은 국가기관의 지위이기 때문에 기관 소송이다. 이것이 핵심이네요. 대상은 기관의 임사무에 한정된다. 그러면 단체 임사무는 명령 못 해요? 이 규정이 아니라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할수 있는 거죠. 제6의 지시, 직접 제소, 170조로 가고 있어요. 조문만 정확히 기억합니다. 172조의 제6의. 할수 있는 게뭐 있었어요? 제6의 지시 할수 있고, 위법하면 제소 지시, 직접 제소, 그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죠. 거의 뭐 조문만 알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 뭐 자세히 한다고 기억나는 것도 아니니까. 조문 위주로 그냥 베끼면 끝납니다. 오히려 이 제목, 제6의 지시라는 단어, 직접 제소, 제소 지시. 여기에 마지막 집행정지 결정 신청할 수 있죠. 집행정지.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때 소송의 성질은 뭐냐? 뭐, 우리는 기관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도 172조 3. 제소 지시 직접 제소는 장애한 제소의 보충조에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단체장이 직접 제소를 하면 제소 지시할 필요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하다. 자, 넘어갑니다. 자, 어려운 지방자치법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국가공무원법으로 들어가네요. 우리 2회 때 변호사 시험 2회 때 기출이 됐죠. 공무원 임용의 법적 성질. 임명과 임용을 어떻게 달라요? 포함관계죠. 공무원 인사에 관한 모든 것을 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임명이라고 하는 거죠.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다. 즉 신분을 부여해서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임용행위를 줄여서 임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임명은요, 공무원의 지위를 발생하게 하니까 형성적 행정행위죠. 임명보다 임용이 더 큰 개념이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신분을 부여한다. 근데 그 법적 성질을 뭘로 볼 것이냐? 공법상 계약이냐? 혹은 행정행위냐? 공법상 계약서도 있고 단독행위서, 쌍방적 행위서리 있다. 근데 상대방이 신청 동의를 요구하네요. 그러면 쌍방적 행정행위겠죠. 다만 전문직 계약직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는 판례를 봅니다. 여기는 없지만 실익은 뭡니까? 소송 형태죠. 쌍방적 행정행위면 항고성으로 다투어야 되고 공법상 계약으로 보면 공당사로 간다는 얘기죠. 쌍방적 행정행위서 임명이나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다. 뭐 이 정도 외에 더 쓸 거 있습니까? 신청 동의가 필요하다. 뭐 요건 하나 정도 더 체크하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으로 물어보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쌍방적 행정행위인 걸로 물어보는 것이죠. 자, 임용결격죄에 대한 임용행위 효력, 이게 우리 2회 때 시험이었었네요. 너무 어렵게 냈어요. 근데 왜냐면 대부분 무효사유인데 취소사유일 때는 어떻게 볼 거냐, 교수님들이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모르고 냈어요. 그렇게 내버리면 정말 쟁점이 너무 많아지는데 미처 생각을 못하고 내신 것 같아요. 직권 취소인지 철회인지부터 따져줘야 되거든요. 자, 임용결격자네요. 나중에 퇴직발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어요? 임용결격자 임용의 당연 모의로 본다면 퇴직발령의 통지는 단순 사실의 통보에 불과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소송의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즉, 임용의 효력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임용의 효력은 결국 퇴직발령 통지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고 이것은 소송 형태를 결정하는 논리 맥락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맥락을 모르면 공부가 재미없어져요. 맥락을 정확히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임용의 효력을 왜 다투냐? 아예 처음부터 무효라면 퇴직발령 통지는 단순 사실의 통보니까 처분성이 없고 따라서 항고성은 다툴 수 없으니까 뭘로 다투요? 공무원의 지위 확인의 공당사로 가야겠죠. 써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스크린되면 되는 겁니다. 임용 요건은 적극적 요건으로서 능력, 성적,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자, 능력, 성적 요건은 뭐 다른 용어로 쓰기도 하죠. 결격 효과. 임용은 적법한 임용거처가 권한이 있어야겠죠. 결격 사유였고 성적 또는 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하는데 임용결격 사유를 강가한 임용의 효력이 뭐냐? 당연모였다. 취소다. 판례는 뭘로 봅니까? 국가가 실에 개입돼 있더라도 당연모이다. 그래서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실이 있더라도 당연모예요. 상대방이 신뢰보호를 하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적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가 임용결격인 걸 너는 알았겠지. 그래서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무의를 확인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밑줄 처리합니다. 신의 측, 신뢰를 증명할 수 없고 시효소멸도 하지 않는다. 시효소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판례는 왜 안 썼죠? 실거래 법률의 첫 번째가 뭐예요? 취소사유, 철회사유가 있음을 알고 행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몰랐으니까 실권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요인을 당연히 보면 퇴직발령 통지는 단순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다. 처분성 부정. 처분성 부정이 되니까 항고소송이 아니라 지휘확인의 공당사로 간다. 사실상 공무원으로 행위한 것은 그런 대적 행위는 사실상 공무원이론에 의해서 유효하다. 이건 상대방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한 이론이다. 여기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TRS 학습법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과 토론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 방식을 익혀서 다른 과목에 확산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특별 임용 방식은 신규 임용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 임용 당시에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어요. 이때는 적정 요건 결여니까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특별 임용, 취소 사유 이렇게만 기억하면 다 마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좀 아셔야 돼요. 임용 결격 사유가 애시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 자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거죠. 경력 요건은 결국 적정 요건입니다. 따라서 특별 임용 당시 임용 결격 사유는 없고 적정 요건 결여니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이 키워드 잡는 방식을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 다른 과목에 반드시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객에서 120, 130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임용결격제에 대한 임용효력, 당해무효가 중요하죠. 그리고 퇴직발령 통지는 단순 사실의 통지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임용요건, 적극적, 소극적, 능력, 성적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뭐가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임용결격자의 임용은 당연무효다. 이게 중요하죠. 당연무효이니까 지금 다음에 나오는 내용 뭐예요? 퇴직발령 통지는 단순 사실의 통지, 처분성 부정, 항고소송 X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 이걸 알아야 되겠다. 특별임용은 신규임용, 취소사이다. 왜요? 경력을 갖추지 못해서 이게 핵심이죠. 왜 경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최초의 임용 당시에 임용결격자에서 공무원의 지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떠오르죠. 자, 넘어갑니다. 제목은 아셔야 돼요. 임용결격의 효력,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의 효력, 퇴직발령 통지 처분성, 갑에 대한 임용, 임용결격자 당해무효, 퇴직발령 통지 처분성 부정. 왜? 단순 사실의 통지. 안 되면 여기는 밑줄로만 처리하세요. 자, 동그라미 너무 많으니까 좀 어지럽죠. 어지럽게 하지 마세요. 사실은 여기 단순 사실의 통지 여기는 치지 말아야 돼요. 아, 그러면 안 읽을까봐 두렵죠. 이게 연상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연상이 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TRS 정리 방법을 못 익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동그라미 안 치면 못 읽을까봐 다 치고 싶은 거죠. 연상에서 떠올리게 만들어야 돼요. 직위는 계속 보유, 장애, 살고 있을 때 신분 보유하면서 직무를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다. 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모든 단어를 다 치려고 하지 말고 연상시키되요. 직무배제성, 잠정성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청이 직위해제에 미치는 영향. 이거 우리 선택인지문에 나왔던 거네요. 공무원갑, 비사실 적발 이런 건 밑줄로 처리하세요. 장관, 임용권자죠. 직위해제 처분,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 직위해제, 법적 성격, 미치는 효력. 양자의 관계. 동일 사유로 해임해준 성, 후행 관계. 잠정적 조치에 해당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 중 해임 처분하면 직위해제 처분은 장래적 효력이 상실되겠죠.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소급하지 않으니까 과거 위법 사유가 존재하죠. 다툴 수 있는 소익이 인정된다는 게 논의 실익입니다. 이런 논의 실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엽적인 암기보다. 동일 사유. 행위 처분이 있게 되면 잠정적 조치로서의 직위해제는 효력이 소멸하는데 어떻게 된다? 소급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장래적으로 효력 상실. 이게 핵심이죠. 소급적이지 않다. 틀리게 말하는 질문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례 없다고 했어요. 다만 동일 행위를 대상으로 하면 뭐 이중처벌 금지 원칙 기본정신에 반할 소지는 있다고 했죠. 하차승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동일 목적이 아니에요. 다툴 수 없다. 선행 직위해제의 위법세를 들어 면직 처분을 다툴 수 없다. 알아두십니다. 직위해제 처분 소멸 후에 소액, 소액이 중요하다고 했죠.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증기 처분. 전에 쓰였던 직위 처분은 효력 상실. 근데 어떻게? 장래적으로. 따라서 과거 위법 사유로 다툴 확인 이익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없다고 한 과거 판례인데 대법원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직위제 기간 만료로 직위제 처분 효력이 소멸한 경우 자 봉급 청구, 승진 소유 연수의 산입 등 부수적 이익이 있으므로 당해 직위제 처분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헌재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데 이걸 좀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직위제 만료
효력소멸 이런 경우에도 부수적 이익이 있으니까 징계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걸로 웬만하면 보세요. 좀 논란이 될수 있겠네요. 법적 성질, 해임청리 징계제처분에 미치는 효력, 잠정성, 직무배제성, 제재처분의 성격, 해임청이 없으면 장래적으로 소멸, 일사부재를 재발하지 않고 하자승계 부정한다. 이 정도만 체크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일사부재를 반하지 않는다. 하자승계 안 된다. 소유익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는 좀, 이 판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좀안 맞는 판례니까 나중에 빼는 게 좋겠네요. 헌재가 이 부분은 더 명확하게 썼네요. 대법원보다는. 당연퇴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법령 규정에 의해서 사유 발생 시에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무근헌자로서 처분하면 무효죠. 퇴직 발령 통지서가 발령되었지만 처분은 아니죠. 당연퇴직 사유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취소의 대상되지 않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당연퇴직 사유가 있으면 그냥 법령에 의해서 당연퇴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년에 달하는 자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 시험에서 한번 크게 물어봤기 때문에 선택형 대비 또는 기록형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이 공무원 소청 관련된 내용이 있긴 했죠. 다음 임용결격하면 퇴직금 청구 이게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우리 시험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후에 해당되죠. 국군법 33조 사후가 주로 많이 문제가 돼요. 신분치도 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공법상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 연금법 관련된 퇴직금은 안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는 건 된다는 민사 판례는 있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건 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지위를 가졌던 자여야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국 후불적 성격은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된다는 민사 판례도 있다. 뭐 민사 판례를 내지는 않겠지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 연금관리법에 따라서 퇴직급여 청구가 안 된다는 거고요.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은 되는 겁니다. 둘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공법상 퇴직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거고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인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판례에 따르면. 뇌물로 기소, 적법 절차를 거쳐 해임, 징계,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 공무원이 나오면 두 가지는 꼭 쓰라고 했어요. 공식처럼 원처분주의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여기서 말하는 이 소청, 공무원의 소청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죠. 국가공무원법 6조에 있다. 소청 절차는 준사법 절차로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 따라서 소청 심사위원회는 합의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 지위를 갖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이 있네요. 소의 대상은 소청이 결정이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징계처분과 소청 결정 중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원처분주의죠. 따라서 소청 결정에 고의한 하자가 없는 한은 남은 원처분을 다투어야 됩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소청인은 합의된 행정청이다. 이 정도. 원처분서를 취하고 있다. 뭐 학설다트까지 쓸 필요 없이 결론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겠죠. 한 단어 정도 더 쓴다면 특별행정심판의 성격 여기 정도에 체크하겠습니다. 자, 네 단어 정도 체크했네요. 네 단어 보기 좋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생활 적은 게 좋아요. 나중에 추가합니다.
웬만하면 다섯 단원을 한 개로 한다고 했죠. 중학생이 너무 많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판례 원초분지. 감경되고 남은 원초분을 상대로. 원초분 총이 피고가 되겠네요. 공무원 징계에 대한 권리구제. 필요행정심판. 소청결정에 대한 원초분지. 이 정도. 복종의무. 조문만 뭐 확인하면 되죠. 직무상명령.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이건 나중에 복종 의무와 법령 준수 의무에 충돌해서 문제가 되는데 권한, 직무 범위에 속해야 되고 직무상 독립이 인정되면 안 되겠죠. 실질적 요건, 내용이 법령, 공익에 적합. 밑으로 처리할까요? 효과, 하급 공무원을 구속한다. 일반 공무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대적 구속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쓴 거죠, 지금. 직무명령 위반은 위법은 아니고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이건 앞에서 많이 얘기했네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복종의무와 법령 준수의무의 충돌은 명백한 형식적 요건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요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질적 요건을 결의했음이 명백할 때는 법령 준수의무가 우선하니까 복종을 거부해야죠. 법령 준수의무가 우선하니까. 명백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복종 의무가 우선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의견 제출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판례는 원초 문제를 취하고 있다. 넘어갑니다. 복종 의무의 한계. 제목을 이렇게 들었네요. 복종 의무의 한계는 뭐하고 충돌해요? 여기다 뭐 적으면 돼요? 법령 준수 의무죠. 강의 시간에 제가 불러드릴 겁니다. 법령 준수 의무와의 충돌. 자, 상하리 직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명령의 내용을 심사해서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외관상 명백한 형식적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질적 요건만 복종 거부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부정설, 풍정설, 절충설. 절충설은 한 단어, 명백성이죠. 이럴 때 핵심이 되는 단어에 따라 이렇게 주황색을 쳐내면 되겠네요. 명백하면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있다라는 말은 정확하잖아요. 왜요? 법령 준수가 우선하니까 복종을 거부해야죠. 판례는 상관이 학원이든 범죄행위든 위법한 행위를 명령할 그런 권한이 없는 거죠. 따라서 복종 의무도 복종 의무는 없는 거고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죠. 명백히 위법하다면 이게 핵심 키워드네요. 벌써 직무상 지시명령을 볼 수 없고 직무명령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복종할 의무도 없다. 따라야 할 복종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명백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 요건에서 문제가 된다. 복종 의무의 한계, 법령 준수 의무하고의 충돌의 문제입니다. 비밀 엄수 의무. 이건 60조에 있는데 형식적, 이건 뭐 결론만 아시면 되죠. 판례 실질비서. 이건 여러분이 형법 이런 데서도 배우죠. 정보공개 거부 가능성. 최근에 논의가 거의 사라졌어요. 즉, 국공법 60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에 따라서 비공개 사유를 할 수 있겠느냐. 구조이랑 1호죠. 다른 법령이야 권리구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자, 절충설. 판례. 복종 의무와 법령 준수 의무 충돌하면 명백한 위법성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에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법령 준수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징계 책임. 징계 의미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징계 양정. 결정의 효력. 뭐 여기는 사실 읽을 필요가 별로 없는 부분이네요. 자, 징계 처분에 대해서 다툴 때 앞에서 봤던 필요적 전치, 원처분주의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필요적 소청 전치제죠. 국가공무원법 16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의 대상은 행정소의 대상은 뭐였다? 원처분제였죠. 남은 원처분이다. 이제 국물로 넘어갑니다. 국물은 가상 개념이죠. 쟁송법 실정법에는요 행정재산이라고 돼 있죠. 행정주체에서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다. 그래서 국물이란 공적 이익에 제공된 물건의 줄임말입니다. 국물의 목적에 따라서 공공용, 공용 공적 보존물, 문화재죠. 성립 과정에 의하면 자연, 인공. 꼭 따져줘야 돼요. 인공 국물.
공용물, 공적부지물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공을 가는 게 인공건물이죠. 자연건물은 자연 그대로죠.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용 개시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선택형 지문입니다. 인공건물은 공용 개시가 제공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공용 개시 행위죠. 의사적 요건이 여기는 필요하지만 여기는 필요 없다. 물론 자연건물도 뭐는 필요했어요? 공용 폐지 의사는 필요하다는 판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행정지에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 시험에 나올 때는 공용물은 뭐예요? 관사청사 이런 것이 나오죠. 공적 부조물은 뭐 문화재죠, 문화재. 법령 규정에서 직접 지정될 수도 있고 지정 행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개념만 알아두세요. 뭐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쓱쓱 보는 거죠. 사례에 쓸만한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다만 시험에서 나오면 공물이 목적에 따를 때는 어디에 해당되고 성립과정으로 볼 때는 어디에 해당된다. 이 정도는 써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법률적 용어에서는 사례풀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공물의 소멸 들어갑니다. 갑은 가옥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네요. 성립 요건은 뭐냐? 지정 후 화재로 상당 부분 소실됐을 때 숭례문 불타가지고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즉 타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형태적 요소가 소멸돼서 사회통념상 회복 불가능하면 공용 폐지 없이 성질을 상실하느냐?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상실하는 걸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 요즘은 복원 능력이 너무 뛰어나죠. 판례는 인공뿐만 아니라 자연건물도 공용 폐지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다만 명시적, 묵시적, 무방하다. 공용물은 뭐 시험에 잘 안 나요. 공적 보조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묵시적 의사 표시 가능하다는 거, 자연건물도 공용 폐지가 필요하다는 거. 뭐 이 정도. 공용 폐지 없이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럼 판례에 따르면 사안 해결은 뭐예요? 상당 부분 소실됐더라도 문화재의 성격을 가지느냐? 묵시적 공용 폐지가 없는 한 가진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는 연습을 한다. 작년에 하지 않았던 이 TRS 정리법을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키워드 잡고 복습하는 그런 학습법 마스터가 좀 더 용이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시험 전에 마스터해서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판례대로 가세요. 자, 묵시적 공용 폐지가 없는 한 지정 성격을 갖는다. 자, 잠깐 멈추고 하겠습니다. 좀 많이 했다?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